1989년 10월 31일생 본명 유재환.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난 그는 대한민국 작사가이자 작곡가입니다. 그런 그가 작곡비 사기 그리고 성삐삐 발언 논란이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2022년부터 그는 SNS를 통해서 작곡비 없이 곡을 들인다고 홍보를 했으나 실제로는 믹싱 등 한 곡당 130만원을 받았다고 해요. 앨범 재킷 비용을 제외하고 돈이 들지 않으며 음원 수익의 100%는 본인 것이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공짜로 곡을 들이는 것이고 세션비 20만원, 녹음 20만원, 믹스 80만원, 마스터링 10만원에서 총 130만원 선입금 해주셔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뭐 결국 곡은 오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생각,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 사고가 나서 입원했다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작업을 이유로 사람들과 친해지면 수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해요. 현재 피해자만 2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피해 액수는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일단 카톡 내용을 보시면 한 여성과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 파트너로 오래 지낸 경우도 많고 잠자리 할 때는 좀 들어봤다. 저는 섹시 토크, 더티 토크를 한다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몸을 막 만지기도 했고 나는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다. 진짜 어머니도 걸 수 있고 하나님도 걸 너에게 진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자들한테는 그렇고 그런 호감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유재환의 결혼 소식이 지난 24일에 터졌고 해명까지 했어요. 여자친구 절대 그런 사이 아니고 자기는 스엑스킹을 당하고 있다. 배다른 동생이고 숨겨진 가혹사까지 다 드러내길 바라는 거냐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는 다시 이렇게 수정한 해명글을 올렸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와 진짜 사람 알다가도 모르는 거네. 예능 나와서 그렇게 사람 좋은 미소로 내내 선배님 하던 사람이 예비 신부는 이렇게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계속 나오는데도 사람 고쳐 쓴다고 결혼을 한다면 진짜 멍청한 거니까 나중에 후회랑 자연상 어마어마한데 이런 듣보들도 연예인 합시고 월클인 척 오지겠노.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